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또 귀한 하루입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한 또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할 때 주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실어서 진실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송 320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군 삼으시 굳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비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보혜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나이 80살에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과 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고 어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꿈을 꿀 수가 있고 꿈이 주어질 수가 있고 또 그 꿈으로 인해서 삶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꿈이 없는 인생은 조루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아무리 나이가 젊고 또 뭐 인생의 출발선이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은 이미 늙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죠? 정말 신기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 나무도 타질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어쩌면 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 들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꿈에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어쩌면 인생의 실패를 하고 또 광야 속에서 이제는 정말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민족 구원의 꿈을 그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족장이라고 보죠. 족장 시대, 다시 말해서 그 한 족속들이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강대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아주 큰 민족을 그대로 이루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꿈과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된 것이고 이제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모세 속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작은 꿈의 조각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0년 전에 그런 어떤 작은 자기 속에 있었던 꿈을 아마 실현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우연히 나가서 보다가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그 집사가 설교하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기 족속인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어머니가 이제 품고서 젖을 먹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며 자랐지만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민족적인 교육,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이 아마 모세 속에 있었고, 내가 내 백성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소원도 있었고 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방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도망치고 말게 되는 그렇게 되죠. 이제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 둘 낳고 이제 양을 잘 치면서 소위 말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40년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삶의 안정을 찾았고 또 이제는 뭐 그렇게 엄청난 그런 부자는 아니고 뭐 큰 일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춘 그런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꿈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 사라진 정도가 아니고 다시 꿈꾸고 싶지 않은 거죠. 특별히 조국을 위해서 뭔가 뭐 생각을 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꿈에 대한 상처를 너무나 깊게 받았기 때문에. 그놈의 꿈. 그놈의 꿈. 그래서 좀 조금 꿈을 꾸고 자기 민족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때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도 하고 상처를 입었다 하는 오늘날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상처를 받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런 자신의 어떤 비전, 꿈, 어떤 소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을 품고 상처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죠.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의 민족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꿈을 잃어버리면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잘 살고 있죠. 안정된 삶이죠. 예. 어렵게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이제는 가정도 일구고 자식도 낳고 또 소유도 넉넉하게 이제는 뭐 먹고 살 만한 걱정이 없어요. 예.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가정도 다 이루었고 뭐 어느 수준의 뭐 삶도 살고 있고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구이기에 꿈을 잃어버렸어. 원래 모세라는 이름이 뭐죠? 모세는 건져내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건짐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죽어야 될 그의 인생이 건지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뭔가 건져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그에게 기들여 있는데 그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오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사명이 붙어 다녀요. 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 너희는 뭐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대사 이 땅에서. 에?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화목케 하는 자로서 직책을 받았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뭐 무조건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를 읽어서 그리스도를 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그리스도를 본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 향기다. 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우리가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눈이 돼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되어지고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인데 내가 누구기에 도대체? 그러니까 나의 나됨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산다. 왜? 상처를 많이 받고 꿈을 잃어버렸다. 지금 모세가 양무리를 잘 치고 있지만 양을 치는 것이 그래서 양을 침으로 먹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모세병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양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여야 되고 양을 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그 사명이 궁극적으로 있는데 양 치고 먹고 사는 것에 끝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꽃나무의 형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무 그 형상이 이상해가지고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하지만은 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야 네가 이제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꿈 없이 살고 꿈 없이 움직이고 광야를 걸었던 그 신발은 이제 벗어버려라 그런 겁니다.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아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네가 꿈 없이 걸어오고 네가 꿈 없이 행진했던 그 모든 발걸음의 신발은 다 이제 벗어버려라. 그 허무한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 하니까 모세는 강하게 거부하는 마음이 솔직히 그 안에 뒤에도 보면 계속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그래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여호와, 그 야훼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가장 본질적인 뜻.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온 우주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나? 다 무엇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빅뱅? 그래, 폭발을 해가지고 뭐 팽창을 해요. 그럼 뭐가 폭발한 거예요? 아, 점이 하나 폭발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점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유에서 유가 나오지만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케 되어지는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오늘 이것을 읽어내는 우리들이 얼마나 깊이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고 원인과 결과가 되시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처음과 끝 자체가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과 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은 어떻게 되냐, 이런 무식한 얘기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존재케 하신 분이, 공간이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생명들이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존재케 되어지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케 되어 그걸 존재케 한 자의 목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뜻과 그 목적을 깨달아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는 정말 이 광야에서 자기를 존재케 한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도로를 가는데 자동차 바퀴가 하나 빠져가지고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 바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굴러다니니까 아주 쓸모없고 잘못하면은 자동차들이 사고 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동차에 잘 끼어가지고 바퀴의 역할을 하고 굴러가게 될 때 이건 정말 가치 있고 제대로 쓰임받는 그런 바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얘를 좀 멋있게 해야 되는데 얘가 좀 그러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케 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존재케 하신 자가 있어서 존재케 되었는데 그 존재케 하신 자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과 그 꿈에 의해서 쓰임 받게 될 때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냈나?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줄 때 그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쓰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같이 있는 거고 쓸모없이 가지고 다녔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꿈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너를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열심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불을 붙이고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 여러분, 내가 존재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에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쭉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뭐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다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만드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굴러다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앉는 의자로 쓰임받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바기 때문에 각자 각자가 다 뭐 의자고 책상이고 뭐 강단이고 할지라도 최고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네?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왜 그립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뭔가 느끼고 영향력을 받고 그런 거 하게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존재케 한 우리는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가치 있는 걸작품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떨기나무에 불붙은 하나님의 환상과 이 꿈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붙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선하심을 회복하고 인생 광야에서 다시 한번 양치고 먹고 사는 그 일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왜 나를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나를 존재케 하면서 부르셨나라고 하는 그 꿈을 회복하시고 다시 꿈을 붙잡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바라볼 때 참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은 주여 꿈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꿈의 경험들 때문에 내가 누구이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도 뭐 까딱하면은 내가 누구이게 도대체 뭐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구기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2021년도 회복하면서 다시 꿈꾸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재케 하신 스스로 계신 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존재케 했는데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 꿈이 있다, 존재케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걸 나의 꿈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뭘 좀 생각하고 모세가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뭘 좀 생각하다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뭘 좀 꿈꾸다가 실현되지 못하고 아니 뭔가 좀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무너져버리고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구간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막연히 살아가고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고 그걸 확보하려고 애쓰다가 그냥 인생이 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는 이 아침에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꿈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은혜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이 지으심을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한 이 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꿈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그 꿈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그 꿈이 우리를 열정 있게 하고 그 꿈이 다시 한번 허무해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갇혀서 온 세상이 암울하고 많은 사람이 아우성치며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더 이 어둠 속에 찬란한 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더 정말 광야에 갇혔던 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이 불꽃의 환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비전의 불꽃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은 벌써 참회에 또 기도에 열기가 식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마음들을 추스리게 하시고 꿈을 새롭게 하시고 열정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결심하고 소원한 것들 끝까지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줌으로 또 생방송으로 오늘 또 대면으로 나온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꿈의 사람으로 계속 연구하는 그 꿈 속에 비전의 꿈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고 우리의 자손도 그 길을 향하여 같이 걸어가는 꿈의 아름다운 계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의 꿈을 다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듯 다시 불꽃같이 피어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잃고 먹고 살기에만 살았던 그 발걸음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꿈의 지팡이를 다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존재케 하시는 이 앞에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 꿈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며 나가는 자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들 다 살 수 있도록 우리 열린연합계 속한 노년, 장년, 청년, 아이, 젖먹이 모두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의 선한 일의 꿈을 꿈꾸고 살아가도록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에 다시 물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꿈길을 걸어가는 하루의 아름다운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줌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 보이시네요.